치과하면 일단 무서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허밀할 무섭죠. 수 있게. 네. 맞죠, 그러시네요. 저는 세상의 모든 병원 중에 치과가 최고로 무서운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완성된 치아가 올라오면서부터 충치와 함께 자라나는 특이한 체질이었어요. 근데 네. 주변에서 네가 양치를 못해서 그렇다. 저는 오늘 이 오명을 꼭 벗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네. 어렸을 때부터 충치가 좀 많은 치아 치과 치료를 계속 받아서 저는 정말 한 여름에도 얼음물이나 찬물을 아예 입에도 안 어머, 대거든요. 너무 아하. 시려워서. 근데 그게 치과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시린 건가요? 둘다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. 첫 그쵸? 번째로는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선천적으로 있습니다. 치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네네네. 네. 치아를 구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몇 쪽, 삼중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가장 바깥쪽 부분에 범랑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고요. 그 안에 이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금 무른 조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신경이 있습니다. 따라서 신경 같은 경우가 연조직이 이제 치아 안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.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 자극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신경입니다.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범랑질이라든가 상아질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쉽게 치아가 패이기 때문에 더욱더 찬 음료나 뜨거운 거 먹게 되면 온도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저는 사실 차가운 걸 먹었을 때 뭔가 자극이 올 때만 시리다라고 생각했는데, 네네. 그럼 차갑지 않은 거 했을 때도 아, 시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거군요. 있습니다. 찌릿한 네. 느낌.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정말 차가운 느낌 때문에 시린 경우. 두 번째는 충치가 있어서 충치가 치아 신경까지 근접하게 되면 이 근접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 시릴 수가 있습니다. 찌릿한 경우. 세 번째는 치아에 금이 갔을 경우. 금이 갔을 경우에도 시큰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나는데요. 이 특징은 좀첫 번째, 두 번째와 다르게 무언가 음식물을 씹었다가 뛸때 시릿하면서 아픕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에 금이 갔을 경우입니다.